자, 네 번째 위험물의 연소 형태입니다. 자, 탈수 있는 형태인데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있겠죠. 기체는 확산 연소와 혼합 연소라는 형태를 가진다는 것과 액체의 경우에도 증발과 분해, 액적 연소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액체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액체의 경우는 제4류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죠. 나머지 6류 위험물 액체는 타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류 위험물만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4류 위험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품명이 특수 이나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다음으로 제2석유류. 자, 이까지가 증발 연소하는 물질들이고, 다음 액체지만 분해를 해서 연소하는 물질들은 제3석유류, 제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류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 배울 때도 제3석유류가 인화점 70도씨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하다 그러면 이까지를 많이 끊어주고요. 좀덜 위험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번 끊어주자는 얘기죠. 어디서 액체의 연소 형태를 증발 연소와 분해 연소로 구분할 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입니다. 자, 고체는 총네 가지인데 이건 실제 실기에서도 나왔던 기출 문제 범위죠. 네 가지 분해 연소가 있고, 표면 연소가 있고, 증발 연소가 있고, 자기 연소가 있다. 자, 하나의 형태로서는 고체의 연소 형태 네 가지를 쓰시오. 네 개가 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였던 얘기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들은 보기에 물질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대입시켜라.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해, 표면, 증발, 자기라는 것을 암기를 하되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예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먼저 분해 연소에서는 종이, 다음에 목재, 석탄, 플라스틱 이 정도입니다. 이 외에는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보기에도. 표면 연소는 목탄. 목탄은 수치입니다. 목탄. 그 다음에 코크스. 탄소 덩어리죠. 그리고 금속분. 이세 가지가 표면 연소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증발 연소의 경우에 고체이지만 증발 연소는 유황 또는 그냥 황이라 부르죠. 황, 이류 위험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프탈렌. 다음에 양초. 양초는 파라핀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자기연소는 위험물 중에서 제5류 위험물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명을 나타내지만 오류 위험물이라고 안 나오고요. 시험에서는 실제 오류 위험물에 속해 있는 물질명들, 뭐 피크린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오류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다 하시면은 그런 거야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자, 요만큼 고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고 가겠습니다.